안녕하세요.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별로 새롭진 않은 제품이에요. 온지도 좀 오래됐고 그런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. 뭐 본의 아니게 강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또 회사 업무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좀 뜯게 되네요. 애플에서 얼마 전에 나온 그 에어태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.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분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. 물론 애플에서 나온 이 제품이 뭐 시장에서 처음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특히나 미국 쪽에서 조금이라도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꽤 오래전부터 이런 종류의 제품들이 꽤 많았어요. 첫 번째는 미국에서는 열쇠가 없으면은 모든 일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.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열쇠를 나눠주더라고요.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공부하고 뭐 회의하고 이럴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어요.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고요. 칼라암실을 별도로 줬습니다. 한 두세 명씩 묶어가지고 한 세 명이 같이 썼던 것 같아요. 세 명이 같이 쓸 수 있는 제 요 작업실 정도 되는 공간을 이런 공간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것도 열 수 있는 키가 되고요. 뭐 하여간 어쨌거나 키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그래서 키를 잃어버리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키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태그들이 꽤 많았습니다.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RF 방식이라고 해서 본체에서 이렇게 버튼 누르면 알람이 울려서 어디 있는지 들리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.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트래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어요. 그거를 애플이 내놨어요. 왜 내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추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셋업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.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키를 주로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. 뭐 자동차 키도 뭐 다 스마트 키가 기본이고요. 집에 들어갈 때도 뭐 패스워드 누르고 들어가지 요즘 누가 뭘 들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죠. 그리고 뭐 신용카드나 뭐 심지어는 그 회사에서도 회사 출입카드랑 신용카드랑 은행카드랑 다 겸용이 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하나만 챙기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그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. 또 미국처럼 집이 커서 뭐 하나 잃어버리면 한참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구조도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는 좀 떨어지는데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고 또 저도 몇 개 갖고 있었고 근데 영 시원치 않아서 잘 안 쓰게 되기도 했고요. 그래서 이번에 나온 애플 건 어떤가 그래서 이 커스텀으로 그 각인까지 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거의 한 두 달 만에 날라왔고요. 그리고 또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 정도 이거를 못 뜯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걸 뜯어서 어떤지 한번 볼까 해요. 그래서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뭐 오픈박스야 이제 애플 오픈박스야 저 말고도 5만 유튜버들이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보여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역시 애플은 박스가 놀라워요. 이 패키지는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패키지는 이거 저는 그 아마존에서 책 사면은 이렇게 많이 와서 참 놀랍다 생각했는데 애플도 이렇게 하네요. 이렇게 비닐이 있어서 이렇게 꺾으면 고정이 돼서 안에다 뭐 이렇게 스티로폼이나 이런 거 안 넣어도 제품 돌아다니지 않게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한 방에 이건 뭐 기계로도 접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박스죠. 아 이런 건 좀 배워야 돼요. 이 패키징도 이 최소한 뭐 테이프나 이런 걸 좀 적게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건 정말 배워야 됩니다.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해야죠. 그죠? 자 제가 구매한 건 에어태그 4개가 들어있는 팩입니다. 이게 참 애매하게 하나 사는 것보다 4개 사는 게 훨씬 저렴하다는 느낌이 확확 들게 설계가 돼 있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4개 샀어요. 뭐 하나 두 개 정도는 제가 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공유해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짜잔 역시나 여기 이렇게 뜯기 좋게 딱 되어 있죠. 아 애플은 이거 정말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. 짜잔 나와라. 오 여기 안에
좀 이 낱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설명서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빡세요. 그리고 자, 주의사항이 여러 나라 말로 되어 있는데요, 한국어는 없나요? 자, 한국어 나라 중국어. 아, 한국어 있죠. 한국어. 예. 자, 사용법을 말로 써 아주 불친절하게 그렇게 써놨습니다. 자, 요건 요렇게 되어 있고요. 요거 열어볼게요. 짠, 짠 하면 요렇게 네 개가 예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. 업데이트. 최근 버전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, 그 다음에 5cm 간격에 놓고 잡으랍니다. 자, 빼볼게요. 오, 오, 너무 이뻐, 너무 이뻐. 제가 이거 각인 서비스가 있어서 각인에 그 이모티콘 여러 가지가 있길래 그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다 해봤거든요. 요렇게 호랑이, 호랑이 보이네? 호랑이, 호랑이, 호랑이. 그 다음에 인베이더, 인베이더, 인베이더. 그리고 외계인, 에일리언. 그리고 똥. 똥도 주문했어요. 요렇게 네 개를 주문했습니다. 생각보다 묵직하네요. 요게 제가 좋아하는 거는, 저는 인베이더를 딱 해보고 싶어서 요겁니다. 뭔데? 요걸 핸드폰에 한번 해볼까요? 핸드폰 요렇게 놓고요,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? 요게 요 테이블 벗겨서 땡기면, 오, 소리나. 띠디딩 소리 들었었어요? 오, 에어태그 연결 뜨네요, 바로. 아, 역시 애플 이런 건 잘해요. 아, 뭘 연결할 거냐? 일단 키로 한번 해보죠. 위치 공유를 하여 추가 기능 활성화. 활성화 해야죠. 그 다음에 아이디 등록. 오, 설정. 정확한 위치. 나의 앱에서 보기. 찾기. 계속. 키. 발견된 위치 없음. 왜 없어 여긴데? 이런 것들이 있나봐요. 찾기 여기 있습니다.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렇게 뜨네요. 오, 예뻐요. 찾기 한번 더 눌러볼까요? 오, 소리 좋은데요 이거? 아하, 그렇습니다. 뭐 이게 다예요. 지도나 이런 거는 작동이 안 되려나? 좀 멀리나도 볼까요?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지? 1m? 1m 근처에 있습니다. 1m 근처에 있으면 안 되나요?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릴까요? 잠깐만요. 카메라 뒤에 놔보고. 1m가 떨어지면 연결되었습니다. 신호의 위치가 약합니다. 오! 화살표가 나오네요. 오, 1.7m 앞. 약간 진동도 있어요. 햅틱도 있고 화살표가 딱 뜨는데 방향을 거의 정확히 가리키네요. 거리가 좀 멀어지면 어떨지 모르겠네. 오, 지도도 표시는 돼요. 지도도 표시는 되는데 위치를. 오차 범위는 좀 있는, 거리 범위는 좀 이렇게 넓게 나오긴 하는데. 그렇군요. 이게 다예요. 뭔가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긴 하는데, 그런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가격이 좀 있습니다. 이거 뭐 가격이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
그 전에 말씀드린 뭐 RF 방식이나 혹은 블루투스 LT 방식으로 해서도 몇 가지 종류의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. 현재도 물론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보기 좋게 예쁜 사운드에 모양도 이쁘게 화려한 악세사리에 이런 것 따위는 없지만 그런 것들도 있어요.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고 내가 분실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애플에서 나온 요 제품 에어태그도 참 좋은 초이스이긴 하는데 가격이 좀 부담스럽고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면 요거보다 얇고 간단한 뭐 타일이나 혹은 중국 제품 중에 뭐 너츠나 뭐 이런 것들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간단히 요 정도로 설명드릴게요. 또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좀 늦은 소개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. 예,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. 아, 요즘 구독하기 저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증가 속도가 너무 떨어져서 고민이긴 합니다. 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또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